탄소 소재를 시험 인증하는 센터가 전주 첨단 복합산업단지에 구축됐습니다. 재료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에 대한 국제인증 시험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탄소 기업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탄소 복합 재료를 양쪽으로 당기자 실처럼 한두 가닥 끊기더니 잠시 후 파열음과 함께 양갈래로 찢어집니다. 복합 재료의 인장 시험은 인장이나 불고 등 기계적 물성을 시험하기 위한 장비이고요. 이처럼 탄소 소재의 재료부터 중간재, 완제품까지 품질을 시험 평가하고 인증하는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 센터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는 탄소산업진흥원과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46종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38종의 공인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국내 다른 지역이나 해외 센터에 맡겨 국제 공인시험 인증을 받고 냈던 도내 570여 개 업체들로서는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제품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한 1년 이상이 소요됐거든요. 그러면서 수출이 지연되고.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에 대해 실증과 평가가 수시로 가능해졌다는 점은 특히 도내 탄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새로 생겨나는 평가센터야말로 탄소 산업의 가장 핵심 알맹이를 구성하는 단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올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하고 탄소 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도 지정된 데 이어 탄소 복합재 신뢰성 센터까지 개관하면서 전략도가 생산, 개발, 인증까지 아우르는 명실공히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